슈테판 볼만의 책, 책 읽는 여자는 위험하다는 여성의 책 읽기가 역사적으로 위험한 행위로 간주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술을 먹거나 싸움을 하는 여자가 아니라 책 읽는 여자가 위험하다. 책 속에 깊이 빠져들어가 이토록 행복한 표정을 짓는 여자들이 대체 왜 위험하단 걸까요? 그건 책의 위력 때문이겠죠. 책은 재미를 주고 또 각성이라는 선물을 줍니다. 그러니 책 읽는 여성은 그 전과는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책은 생각을 바꾸고 생각은 운명을 바꾸니까요. 그렇다면 조선시대 여성들은 얼마나 또 어떻게 책을 읽었을까요? 조선에 책 읽는 여인들이 많아지기 시작한 것은 언문소설이 등장한 후부터였는데요. 이때 등장한 풍속이 하나 있습니다. 글공부계나 한 자식들이 늙으신 어머니를 위해 책을 읽어드리거나 글을 지어 올리는 풍속, 사친이라는 신개념 효도법입니다. 어머니에게 스카프나 핸드백을 사드리는 대신 책을 지어드리다니 참 멋진 효도법인데요. 이 사친을 시작한 사람이 바로 조선조 최고의 베스트셀러 작가 서포 김만중이었습니다. 조선시대 양반집 마님들에게 직업적으로 책을 읽어주던 여자를 책비라 불렀습니다. 책비에는 등급이 있었다는데요. 수청을 거절한 춘향인 목에 갇혀 오로지 한양 한 번 울리면 솔잔보. 신봉사는 곽시분이 죽은 뒤로 심청이 젖을 먹이려고 동량을 다녔어요. 아이고 불쌍한 심청이. 두 번 울리면 배화잔보. 근데 아이는 울지요. 아픈 안 보이죠. 신봉사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어떡해. 다섯 번 울리면 난초짠보. 아이고 아버지 아직도 눈을 멈추셨어. 책을 읽어주면서 눈물을 짜내는 솜씨에 따라서 대접이 달랐습니다. 지독한 책벌레였다는 실학자 이덕무의 아정유고에 직업적으로 책 읽어주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소설 임장군전을 실감나게 읽어주던 책 읽어주는 남자 책회가 시장판에서 임장군전을 실감나게 읽습니다. 소설은 바야흐로 흥이 올라 임장군이 억울하게 죽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담배에 풀 썰며 그 이야기를 듣던 사람이 너무 분한 나머지 책회를 담배 칼로 죽여버린 겁니다. TV도 없고 인터넷도 없던 시절 책 읽는 재미가 얼마나 컸는지 짐작이 갑니다. 사실 요즘은 마음만 먹으면 책을 읽을 수 있고 돈이 없어도 책을 읽을 수 있는 길이 많지만 조선시대에 책을 읽는다는 것은 아무나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은 탓도 있고 글을 아무나 배울 수도 없었으니 책 읽는 일, 더 나아가 문화를 즐기는 일은 특정 계층, 그 중에서도 남자들에게 집중된 특혜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고단한 삶을 달래는데 이야기만한 것이 있습니까? 이야기를 더 좋아하고 이야기를 더 필요로 했던 사람들은 양반네들이 아니라 고달픈 서민들이었습니다. 특히 춘향전, 심청전과 같은 판소리계 구전소설들은 서민들의 애간장을 녹이며 인기를 누렸는데요. 조선조를 통틀어 부녀자들은 물론 양반들 사이에서도 아주 잘 나갔던 베스트셀러 소설이 있었습니다. 세대와 계층을 초월한 인기 소설, 바로 서포 김만중의 구운몽과 사시남정기였습니다. 아마 요즘 같은 시대에 나왔다면 작가의 인쇄 수입이 톡톡했을 인기작이었던 셈이죠. 조선의 베스트셀러 구운몽의 탄생지는 바로 이곳 남해 김만중의 유배지였습니다. 학문이 높아 대제학과 대사헌이라는 고위 관직에 올랐지만 그는 숙종의 총애를 받던 장희빈이 신녀들의 인사 문제까지 개입하는 문제를 지적하다
이곳 남해 노도로 유배를 옵니다. 전하, 송구하오나 인사에도 장희빈이 개입했다는 여론이. 누구인가 그런 말을 한 자가? 떠돌아다니는 이야기에 어찌 뿌리를 대겠습니까? 그저 그런 여론이 있음을 생각해 보시길. 특종에게 장희빈이 인사에도 개입한다는 여론을 곧이곧대로 전한 그의 죄는 당시 정치 상황으로 보아 목숨을 건진 것만으로도 다행으로 여겨야 할 상황. 병자 호란 당시 아버지를 잃고 유복자로 태어난 그는 어머니와 정이 각별했지만 생이별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가 유배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이야기 좋아하는 어머니를 위해 소설을 쓰는 일이었습니다. 그것도 언문으로 말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고유한 우리말을 버리고 다른 나라 말로 글을 지으니 설령 뜻과 느낌이 비슷하다 해도 그것은 앵무새가 사람 말을 흉내내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가 자신의 문집 서포만필에 남긴 말입니다. 사대부가 언문으로 소설을 지었다는 사실도 놀라울 일인데 그는 다른 나라 말로 글을 짓는 행위를 앵무새 말 흉내라고 대놓고 비판을 합니다. 시작은 사친, 어머니를 위한 글이니 언문으로 지었다는 명분이었지만 언문으로 글을 쓰자는 운동을 벌인 셈입니다. 그는 구운몽에 이어 사시 남정기도 언문으로 씁니다. 언문으로 썼을 뿐 아니라 소설의 내용도 서민들의 입장을 반영합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소설이라 하면 홍길동전 같은 조금은 과장된 전기류가 대부분. 하지만 그는 당대의 사회 모순을 소설에서 직접 다룹니다. 헛된 욕망에 사로잡힌 출세지향적 삶이 헛된 것임을 구운몽을 통해 보여주고 장희빈 일파의 잘못을 사시 남정기에서 비판합니다. 본격적인 언문 문학의 시대, 아니 문화의 서민 시대를 그는 열었던 것입니다. 그의 책은 수많은 책비와 책회들의 베스트 목록이 됩니다. 임금에게 바치는 글이 아니라 장터에서 읽히는 소설, 부녀자들의 안방에서 읽히는 소설을 그는 썼던 것입니다. 시대의 진보,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프랑스 혁명의 가장 큰 결과물은 왕족들의 궁궐을 누구나 관람할 수 있는 루브르 박물관으로 되돌려 놓은 것이라고 합니다. 진보의 첫걸음은 누군가만 누리던 문화를 누구나 누릴 수 있도록 되돌리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귀족만 대상이 되었던 그림에 서민이 등장하고 귀족만 누리던 교육의 혜택을 누구나 누리고, 그런 점에서 김만중은 확실한 진보였습니다. 문화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문화가 누구의 것이 되어야 하는지를 너무 잘 아는 선비였으니까요. 그 어떤 유학자도 쓰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그가 풀어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처럼 스스로 틀을 벗어던지고 세상 속으로 빠져든 덕분이었습니다. 말똥구리는 용의 구슬을 부러워 않고 용 또한 말똥구리의 똥덩어리를 비웃지 않는 법입니다.